1번 전송 품질의 척도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번 수화 음량만을 비교한 품질을 통화 당량으로 표시한다. 맞죠? 2번 명료도를 기준한 전송 품질의 척도로 명료도 등가 감세량을 사용한다. 맞죠? 명료도 몇 퍼센트? 80%. 3번 통화 당량의 값은 낮을수록 좋다. 맞죠? 4번 명료도 등가 감세량은 측정 기준계 값과 관계없다. 아니죠? 명료도 등가 감세량은 단음 명료도 80%에서 기준계 그 다음에 시험계 이 조건이지?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지?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dB가 나오면은 우수한 거지. 그치? 만약에 근데 얘가 더 커져버리면은 불량한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2번 전화기의 전화기 인터넷 전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존 전화망하고 인터넷 TCP/IP망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렇게 있다면은 자 1번 기존 전화망과 인터넷망 상호를 연결하는 여기는 게이트 웨이가 있겠지. 여기도 게이트 웨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전화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전화가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은 1번은 맞는 거네. 전화망하고 인터넷망 사이의 게이트웨이. 2번 인터넷망에 접속되는 게이트웨이 서버는 발신 측 게이트웨이 서버와 착신 측 이게 발신이고 이게 착신이니까 맞지. 3번 전화망과 게이트웨이 서버 간에는 IP 패킷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IP가 아니지? 응? 여기서부터 IP인 거지? 여기는 IP가 아니지? 음성 신호지? 그러니까 3번은 틀렸다. 4번 게이트웨이 서버 간에는 IP 패킷 신호 여기하고 여기는 IP 패킷 신호다. 맞았어. 정답은 3번. 3번 TCP/IP 프로토콜에서 TCP와 UD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TCP, UDP는 전송계층의 프로토콜이다. 그렇지? 응용계층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전송계층이 TCP, UDP, 네트워크 계층이 IP,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송계층이니까 1번은 맞았어. 2번 UDP는 중복 전달 및 전송 오류 허용한다. 자, UDP는 그 가상회선을 설정해야 하네. 가상회선 설정이 없죠. 가상회선 설정하는 거는 TCP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가상회선 설정이 없기 때문에 중복 전달될 수가 있고 전송 오류 허용하죠. 요거는 이게 있기 때문에 뭐다? 신뢰성. 얘는 고속성. 맞아요? 자, 그래서 동영상 같은 건 이렇게 간다 그랬지? 3번 텔넷
SNMP, TFTP는 TCP 서비스 이용하는 응용 계층. 자, 여기에 포트 번호가 21번이 FTP, 25번이 텔넷, 그 다음에 80번이 HTTP 이런 거 있었어. 자, 그래서 UDP 기반에는 뭐가 있었어? T, FTP, SN, MP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요 TFTP는 SNMP는 무슨 기반이다? UDP 기반이다. 답은 3번이 틀렸다. 4번에 TCP는 신뢰성 있는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거다. 맞지? 이게 있으니까 정답은 3번. 4번 공통선 신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통선 신호 방식을 사용하면 호우 설정 시간이 짧아지고 통신망의 효율이 높아진다. 맞죠? 그래서 전화국이 있고 전화국이 있으면은 신호 처리를 위한 별도의 해선이 있고 음성이 왔다 갔다 하는 별도의 해선이 있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통선 신호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넘버 세븐 신호 방식을 쓰는 거지. 2번 공통선 신호는 패켓 방식으로 전송되며 ITUT 넘버 6, 7 신호 방식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맞아요. 이거는 패켓망으로 되어 있는 거죠. 3번 공통선 신호는 신호의 종류가 많고 통신 중에도 신호 전달할 수 있다. 이게 통신 중에도 여기는 신호 전달할 수가 있지. 별도로 있기 때문에. 4번 공통선 신호는 음성 대역폭 4km 중에 일정 대역을 신호 전용 주파수대로 활동하여 사용한다. 이거는 뭐라 그러죠? 개별선 신호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R2 같은 게 있다 그랬지. 5번 체번 시 1시간에 발생한 호수가 100이고 평균 보류 시간이 3분일 때 트래픽 량은 자 우리가 100 콜 세컨과 얼랑이 있었다. 그래서 요 얼랑은 3600초 여기는 100초 하고 CT. 자 그래서 요걸로 물어봤으니까 100에다가 운반 호수가 100 그 다음에 보류 시간은 3분이니까 180초. 그 답은 180 HCS. 정답은 3번이다. 할 수 있어? 얼랑으로 하면. 여기 올라오라 하면 얼마? 5월랑이지.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지. 6번 105음과 65음의 특성 임피던스를 갖는 전송 선로를 접속했을 때 반사 개수는 자 그래서 여기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반사 개수 자 ZL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알죠? 그래서 자 ZL은 지금 105음과 65음이라 그랬으니까 160
160. 그래서 답은 160에 40. 0.25, 그죠? 7번, 랜 케이블 핀 연결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단 EIA, TIA, 568, B를 기준한다. 자, 핀 번호, 색깔, 번호는 신주가 1번, 주황이 2번, 신록이 3번, 청색이 4, 신청 5, 녹색 6, 흰갈은 7, 갈색은 8, 맞죠? 2번, 이 선에 10 또는 100Mbps에서는 두 페어 선만 이용한다. 사용한다. 총 몇 가닥이지? 8가닥이지? 8가닥에서 4가닥만 쓰는 거가 맞지. 맞아요? 네. 3번. 송신에는 1번, 2번, 수신에는 3번, 6번이 되겠지. 답은? 3번이 답이다. 1, 2, 3, 6번이 이제 수신이 3, 6번, 1, 2번이 송신. 8번 다음 중 가장 신뢰성이 높은 토플리즈는 가운데 여기 있고 요거는 스타형이라 그랬지? 그런데 이게 고장 나면은 전체가 안 된다 그랬고 이게 어디가 고장 나도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는 자 요거지 이게 뭐야 메쉬형이다 이거지 메쉬 그물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게 고장 났어.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어? 요렇게 갈 수 있지, 그죠? 또 요렇게 갈 수도 있지, 그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신뢰성이 제일 좋은 거는 메쉬형. 9번 펄스 코드 변조에서 4kg가량의 대역폭을 갖는 음성 정보를 7비트 코딩으로 표본화하면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전송률은 자 데이터 전송률은 요거죠? 자 그러면 요거가 표본화 주기. 요거는 도와 비트수. 자, 요거 역수는 표본화 주파수. 보와 비트수. 자, 표본화 주파수는 2 곱하기 FM. M. 요거지? 그래서 2 곱하기 4kg 곱하기 7. 답은 56. KBPS 정답은 4번이다. 10번 통신 연결 장치와 그 장치가 동작하는 OSI 계층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네트워크 계층은 라우터. 응?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은 뭐예요? 브릿지라 그러죠. 브릿지. 그 다음에 물리 계층은 리피터 또는 허브. 스위치는 어디에 들어가지? 여기 들어가지? 요거는 맥 주소 가지고 하는 거야. 요거는 IP 주소 가지고 하는 거야. IP 주소가 몇 비트? 맥은 몇 비트? 그런 차이가 있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11번 다음 중 OTDR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자 OTDR은 절단하지 않고 후방 산란법으로
접속 손실이나 절단점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지? 분산은 측정을 할 수가 없다. 정답은 4번. 절단 없이 측정할 수 있어. 12번. 자, 신호 레벨이 마이너스 10dBm, 잡음 레벨이 마이너스 49dBm일 때 신호 대 잡음 비는, 신호하고 잡음의 비는 신호, dBm, 잡음, dBm이지? 그래서 요 신호는 마이너스 10, 자, 잡음도 마이너스 그러면은 50 아니지 39가 되는 거지. 자, 39 dBm이다. 자, 13번. 가상해선과 데이터 그램에 의한 패킷 교환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 거. 1번. 가상해선의 라우팅 테이블은 노드가 가상해선 번호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가를 규정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요 패킷 교환 방식은 요 가상에서는 해선 설정을 하면은 하지 않으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가상해선의 라우팅 테이블은 노드가 가상해선 번호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가를 규정한다. 해선 설정을 하니까 가상해선 번호가 있는 거야. 2번. 가상해선 전송 시 동일한 접속에 속한 모든 패킷들이 각각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아니지. 가상해선으로만 이렇게 가상으로 된 해선만 이렇게 가는 거지? 2번이 틀렸다. 3번. 데이터그램의 라우팅 테이블은 노드가 랜덤하게 또는 주기적 순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경로를 규정한다. 그렇지? 얘는 요 해선이 없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이제, 정보가 이렇게 전송이 되는 거야. 응? 어디로 갈지 막 모른단 말이야. 응? 3번도 맞고, 4번. 데이터그램 전송 시 망은 각각 패킷에 대해 다른 경로를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렇겠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가상에선이 없는 거야, 이거는. 정답은 2번. 14번. IP6 정보를 송수신할 때, 송신 노드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신 가능한 노드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미 한 노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형태는, 뭐죠? Anycast. 유니캐스트는 1대 1, 그 다음에 1대 특정 다수. 특정 다수를 그룹핑 해주는 게 뭐라고? IGMP, 인터넷 그룹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라 그러지. 그 다음에 이거는 1대 특정이 아니고 뭐 불특정 다수지. 응? 마지막 하나가 Ncast는
뭐 다대? 다대? 뭐라 그래? 다대?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다는 거,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지? 아, 바로.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서버에 접속이 되는 거야, 애니캐스트는.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 닷컴 이렇게 치면은 이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여러 개가. 여러 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가까운 제일 가까운 이렇게 연결되는 여기 애니캐스트지? 얘도 이거고 얘도 이거 얘도 이거지? 내가 네이버닷컴 치면은 제일 가까운 서버로 접속되는 게 이게 애니캐스트야. 정답은 4번. 15번. 자, 서브넷이 최대 25개의 IP 어드레스를 필요로 할 때 서브넷 매스크로 올바른 것은, 자, 그러니까 25개가 호스트인가? 그러면 요 호스트에다가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 주소 두 개를 해야지. 그럼 27개가 요구되는 거야. 자, 27개가 요구된다. 그러면은 이 27개를 만족하려면은 2에 5승. 그러면은 자, 바로 호스트는 5개가 필요한 거네. 그러면 이제 32비트에서 한번 써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호스트가 어디까지가 돼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는 호스트가 돼야지.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고 여기가 호스트 아이디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네트워크 아이디는 다 뭐 찍어준다 그랬어? 1 찍어줘? 네트워크 아이디는 다 뭐 찍어준다? 1 찍어주고 호스트 아이디는 0 찍어주니까 이걸 이제 해보면은 255 요 세 개니까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2 4 8 16 32 64 128 그래서 여기 111 요거 더하면은 200 220. 자, 그지? 정답은 2번이다. 16번. 코어와 클레드의 관계가 클레드 부분에서 계단적으로 변화하는 형으로 강섬유를 지나는 강의 전파 무드가 일정하여 광대역 폭이 넓고 고속 전송이 가능한 단일 모드 광섬유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은 싱글 모드야, 멀티 모드야? 싱글 모드. 스텝 인덱스지. 그래서 싱글 모드면서 스텝 인덱스. 이렇게. 근데 멀티 모드는 여기 이제 코어가 좀 크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 여러 개 전파 이게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얘는 하나만 가는 거지. 이게 싱글 무드라 그러는 거야. 이거는 멀티 무드. 자, 알겠어? 그래서 싱글 무드다. 정답은 스텝 인덱스라는 건 뭐죠? 여기가 이런 굴절률을 갖는 게 스텝 인덱스지? 스텝 인덱스. 그레이드. 이렇게 언덕형을 갖는 거는 이렇게 언덕형 갖는 거는 뭐다? GI. 이거는 SI.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다.
7번 전송 제어 절차에 5단계를 데이터 전송을 위한 동작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맨 먼저 하나, 둘, 셋, 넷 이런 게 있다 그러자. 그러면은 맨 먼저 이렇게 이렇게 뭐 해야 돼? 해선 설정이 돼야지. 해선 설정 또는 해선 접속이 돼야 되겠지? 자, 두 번째는 이제 너 나랑 통신할래? 그래, 통신하자. 이게 돼야지. 이거는 뭐라 그래? 링크 설정.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정보 메시지를 쫙 보내야지. 맞아요? 정보 메시지 쫙 보내고 나 보낼 거 없어. 너 보낼 거 있니? 없어. 그러면은 끝내자. 그러면 이 끝내는 게 뭐야? 바로 링크를 어떻게? 종결하고 마지막에 이것도 다 온 상태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이걸 뭐라 그래? 해선 절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정답은 1번이지? 이게 5단계라 그러는 거지.